이제 고려대학교가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우리 대학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과 우리 사회를 넘어서서 고려대학교가 전 지구촌 세계 시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대학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생각합니다. 1905년 최초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족과 조국이 풍전등화해 있던 그 시절에 우리의 선배 엘리트 지성들은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조국의 미래를 탐구했습니다. 1935년 안암의 언덕에 퍼져나는 빛을 보라. 안암의 언덕에 답지한 경향각지의 성금들로 고려대학교의 석조 건물들이 안암동에 들어서면서 우리 엘리트 지성 선배들은 건국 후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분야에 동량들이 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고려대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식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2015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대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학의 환경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엘리트 지성을 키우는 교육장이 아니고 대중교육의 현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40년간 4년제 대학생 수의 변화는 약 14배의 신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35년 동안 대학 진학률은 무려 6배나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양의 변화가 반드시 질의 향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진출하는 사회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 25년간 대기업 취업자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형 인간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 사회의 일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20년 후에 가장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일자리들은 지금은 저희들에게 많이 낯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은 나약한 지식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개척하는 지성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대학은 지식의 단순한 전수자가 아닌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학은 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개척하는 지성, 누구일까요? 지식의 경연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21세기형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미래와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개척하는 지성입니다. 개척하는 지성,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고대가 개혁해야 합니다. 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먼저 교육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연구의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 행정도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인 고대 의료원도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35년 전통을 가진 세종 캠퍼스도 이제는 다시 한번 재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3캠퍼스는 개척하는 지성의 산실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율과 신뢰 그리고 책임, 이것이 바로 미래 교육 핵심의 출발점입니다. 교수님들의 또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공부, 신뢰, 책임지는 자세가 바로 미래 교육 핵심의 중심점입니다. 미래 교육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이미 출범했거나 또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원이 탄생됩니다. 대학교육개발원이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졸업한 이후에도 그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할 인재개발원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석부, 상대평가, 시험감독.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자율과 신뢰 그리고 책임이 메꾸게 됩니다. 한 학기를 꼭 16주 동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세 학기를 하는 유연학기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16주 동안 한 학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12주, 10주 혹은 8주 동안 한 학기의 공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수님들은 국내외에서 연구에 매진하실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캠퍼스 내외의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개척하는 지성으로 자라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SK미래관이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SK미래관은 몰입과 소통의 학습 공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칸막이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주입식 교육의 현장으로의 대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껏 몰입할 수 있고 또한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그 학습 공간, SK미래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척하는 지성의 가능성과 잠재력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배들을 뽑겠습니다. 새로 바뀌는 입학 전형은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생각하는 데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대학 캠퍼스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외국인 교수와 학생이 더 편하게 느끼는 명실공히 제대로 된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크와 플립드 러닝, 고려대학교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미래형 융합 연구가 바로 미래 연구의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미래형 융합 연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부단히 산학 국제협력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지식산업화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해서 후속 미래 연구 분야에 계속 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 대학 행정은 지금도 고려대학교, 지금도 우리나라 대학 행정의 모범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될 시점입니다. 초인류 스마트 행정을 지향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캠퍼스별로 학사 지원본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장님, 학과장, 교수님, 학생들 모두 행정의 굴레에서 자유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초인류 스마트 행정을 지향합니다. 우리의 자랑인 고려대학교 의료원, KUMC, 또 한 번의 마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융복합의료연구센터가 안암병원에 인근에 생겨지면서 KU매직 프로그램이 가동되게 됩니다. KU매직,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고려대학교 3개 부속병원이 제일 앞에 서고 국내외의 연구소와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형 가치를 창출하는 KU매직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KU매직은 안암동 인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홍릉밸리와 연결되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이 바로 미래형 연구센터인 KU매직의 중심지가 됩니다. 새로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드디어 강남 청담동에 진출합니다. 청담동 기부대지 위에 사회적 기여의료시설과 건강검진센터가 금년 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드디어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깃발이 서울 청담동에 마구 휘날리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 혁신의 출발점은 차별성과 수월성입니다. 남과는 다른 연구를 하고 보다 수월한 연구와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새로운 융합전공 중심의 캠퍼스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시에 제3캠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캠퍼스는 글로벌을 지향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갑니다. 세종 행정복합단지에 입주해 있는 많은 정부 부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민간 국정자문 핑크탱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정책 전문대학원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산학협력, 연구와 교육 시스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국가정책 과정에서는 퍼블릭 컨설턴트, ODA 전문가, FTA 협상 전문가가 양성될 것입니다. 산학협력 및 연구 교육 부분에서는 약학대학과 바이오메디컬 분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분야, 국제 스포츠 마케팅, 한류 문화 콘텐츠, 북한 및 통일 정책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명실공히 산학협력 연구와 교육의 금자탑을 쌓겠습니다. KU the Future, 개척하는 지성을 길러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10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영광의 역사였습니다. 110년 이후에 우리가 갈 길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광의 그 시간을 같이 기대해 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민족과 세계 시민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힘차게 재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